이봉화 보건복지과정부 차관에 이어 또 다른 고위공무원 3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급등한 1239원으로 올랐고 코스피는 어제보다 27.41포인트 내린 1340.28에 상을 마감했습니다. 위암과 간암 등 주요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최근 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린부의 박태환 선수가 수영 자유형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국체전 4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화 보건복지과정부 차관에 이어서 또 다른 고위공무원 3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홍근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3명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장관급 이상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직불금을 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청와대와 내각에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징계 절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론이 나빠 이봉화 차관에 대해서는 문책 경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4만 명이고 이 가운데 합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사상 최대의 징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는 물론 경우에 따라 사법 처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한 1,500명을 체크를 해보니까 한 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고위공직자나 공기업 임원은 반드시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윤홍근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세로 반전돼 1240원 선에 육박하고 주가도 1340선으로 밀리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주가 폭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뉴욕 주가가 하락하자 우리 금융시장도 오늘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의 종가는 1239원 50전, 어제보다 31원 50전 올랐습니다. 거래 닷새 동안 내리기만 하다가 상승세로 반전된 것입니다. 다만 신용경색의 해수 여파가 국내까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당분간 외환시장은 맹온탕을 오가는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틀 동안 폭등했던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7.41포인트 내린 1340.28로 코스닥 지수는 6.04포인트 내린 390.28로 마감됐습니다. 특히 어제 10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들은 다시 팔자에 나서 4,300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세계적인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나올 만한 조치들은 거의 나온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각종 대책들의 효과 여부를 지켜보며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위암과 간암 등 주요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최근 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직 기자입니다. 위암과 간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암 환자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장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서구형 암 발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과정부는 오늘 지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암 발생률과 암 발생자 5년 생존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1.2%에서 52.2%로 11%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발생자 중 절반인 52.2%가 5년 이상 생존하고 성별로는 여자의 생존율이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암 발생 건수는 13만 2천여 건으로 평균 수명에 이르기까지 남자는 3명 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종별로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폐암과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의 순입니다. 특히 대장암은 매년 2.5%씩 남녀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이, 여자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암종에 대해 국립암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암발생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3년인 통계산출기간을 내년부터 2년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여관첩 원정화에 대해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34살 원정화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씨가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을 수행하고 금품 수수, 잠입과 탈출, 찬양과 고무 등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영 씨가 누나의 괴소문을 인터넷에 유포한 백모 씨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미니 홈피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진영 씨는 억울한 우리 누나라는 글에서 경찰과 백 씨 모두 사건이 조용히 묻히기를 바라는 것 같다면서 백 씨의 처벌을 바라진 않지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진영 씨는 괴소문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며 증권과 사설 정보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괴담 유포자인 증권사 직원 백모 씨는 최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사직서를 내고 다니던 증권사를 그만뒀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수영 자유형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국체전 4관왕에 올랐습니다. 박태환은 오늘 전남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수영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자신의 종전 한국 기록을 0.38초 단축한 48초 94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박태환은 이로써 이번 대회 자유형 50m와 100m, 개영 400m와 800m를 석권하면서 금메달 4개째를 따내 5관왕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베이징 올림픽 대회 야구 대표팀이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오후 올림픽 공원 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46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에서 올림픽 야구 대표팀과 박태환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시킨 노민상 국가대표 수용 감독이 경기 분야와 지도 분야에서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했고 LA 지역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다고 하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불을 진화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겪으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캘리포니아로 한번 가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여전히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산으로 번졌습니다. 헬기가 물을 뿌리며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한 바람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It's unbelievable. It's unbelievable. I'm here taking care of this house by myself and this fire is just out of control and unbelievable. It's been going on for the last 24 hours and just when you think it's done, it starts up all over again.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화재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당국의 대피 명령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help people rebuild their businesses, rebuild their homes, rebuild their lives. LA 당국은 부시 대통령에게 LA 산불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올해의 호박 선발 대회. 올해의 우승은 오레곤에 사는 테드 스턴 씨가 차지했습니다. 그가 갖고 출전한 호박의 무게는 무려 697kg이나 됐습니다. 테드 씨는 호박을 옮기기 위해서 트레일러까지 샀다고 하는데요. 우승 상금으로 $9,000를 받게 돼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다고 기뻐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부호들은 값어치가 나가는 미술 작품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경매 시장인 소더비가 주최하는 모스크바의 현대 미술 전시회.
이곳에선 피카소와 모네 등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총 7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러시아의 부호들로 인해 러시아 작품뿐 아니라 미술계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스크바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이 얼마에 낙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